기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토리가 생각보다 많이 지루하게 나왔었어요. 상세 페이지의 순서를 보면 초반에 사용자의 관심을 얻어내지 못하면 저희는 기능성 친구다 보니까 어려운 설명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열식 가습기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테크가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기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토리가 생각보다 많이 지루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갈아엎었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이미지였어요. GIF를 많이 이용을 했고 커다란 텍스트 이미지도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강점은 위에서 이미지와 텍스트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더 아래쪽의 스토리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테크 쪽은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연구팀이랑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답변을 하거나 스토리 녹이고 있어요. 펀딩을 계속 성공을 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그 니즈를 잘 설명해 주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 페이지의 순서를 보면 초반에 사용자의 관심을 얻어내지 못하면 사용자는 바로 이탈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초반에 우리 제품이 뭐다라는 게 가장 먼저 나와야 하고 그걸로 인해서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바로 밑에 포진을 하고 그 두 가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밑에는 자세하게 읽습니다. 아래는 더 디테일한 내용들로 이렇게 포지셔닝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이동 중에 태블릿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짧고 빠르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휴대성이 강한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포지셔닝을 해서 카페나 이런 데서 갑자기 이제 부장님이 보고서 수정을 하라 했을 때는 피전 키보드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어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와디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저희 제품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제품을 잘 알아야지만 서포터 분들한테 알기 쉽게 전달을 하거든요. 저희는 기능성 친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 용어도 많고요. 어려운 설명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포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전달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친숙하면서도 직관적인 이름을 짓자라고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렇게 나온 것들이 스플레 이불, 소립의 이불, 얼굴에 쓰는 매트리스 같은 형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와디즈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면 내용을 축약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생략되는 과정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소식으로 종종 올려요. 예를 들면은 소재에 대한 얘기라든가 저희가 국제대에서 수상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제품에 대한 Q&A나 그리고 제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려요. 따로 고객들이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동일한 질문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한 번에 새 소식으로 안내 드리기도 해요.